안녕하십니까. 어설픈 농부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우리 농장에, 갈수기 때 필요한, 물탱크가 필요해서,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서둘러서, 모 마켓에, 파는 물탱크, 공수를 좀 해왔습니다. 오늘 뭐, 중고로 샀지만, 제가 사용하기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2톤짜리를 구매를 했고요. 제가 오늘 군위까지, 이른 아침에 군위까지 가서 이렇게, 물탱크를 매입을 하고 이래 사왔습니다. 오늘 그 물탱크, 이렇게 설치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톤짜리입니다. 2톤짜리 물통 있어서 제가 군위까지 요거 오늘 매입을 하러 왔습니다. 자, 보니까, 깨끗하게 좋으네. 요거 한개 매입해서 우리 농장에 가져가서 설치하는 모습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2톤이어서 아마 제가 예 봐서는 높이가 한 1m 한70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둘레가 한 1300 정도 될것 같네. 요거 뭐 하면은 충분히 저희 농장에 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거 대우까지 싣고 가서 안전하게 설치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물통이 지금 보니까 한 1m, 한 길키가 1m 70좀 넘으니까 한60 정도 되겠네. 요 물통 지금 여기 2톤짜리입니다. 2톤짜리 물통인데, 우리 밭에 서면은 충분히, 자 이번에 갈수길 때 이제는 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. 자, 혼자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. 자, 이거 무거워가 혼자 씻겠나 일단 한번 오고. 됐습니다. 지금 제가 군위까지 와가지고 모 마켓에서 샀는데 딱 제 마음에 딱 듭니다. 요거 오늘 우리 농장에 가서 설치하는 모습까지 제가 멋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싹둑. 자, 드디어 어설픈 농장에 2톤짜리 물탱크가 입성했습니다. 자, 요거 이제 땅을 골아놓고 요 물탱크 요거 고정하는 모습, 좋은 위치에 고정을 할 겁니다. 자,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제가 군위에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. 지금 갈수기 때, 여름 갈수기 때가 되면 솔직히 물이 많이 달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진작하면 물이 많이 달려가 요거 2톤짜리 요 물탱크를 샀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창고 뒤쪽으로 땅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좀 했습니다. 하고 지금 이 물탱크가 좀 누워져 있는데 아래를 제가 좀 청소를 좀 했습니다. 청소를 좀 했고, 보기보다는 굉장히 크네요. 2톤이라고 해서 제가 2톤짜리 물통, 얼마나 할까 이래 봤는데, 굉장히 큽니다. 2톤짜리 물통. 지금 입구가 지금 사람이 들어가도 쑥 들어갈 것 같네. 자,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내부가 이렇습니다. 뭐, 제가 봐서는, 우리가 그, 농장에서 사용하기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딱 맞을 것 같고. 그리고 요거 나중에 제가 물을 까딱 채워서 우리 농사 쓰는데 요거 농사에 그리고 농업 용수로 좀 사용할까 합니다. 하면은 약간만 보수하면은 이것도 작동이 잘 될 것 같네. 여기 한 15mm 정도가 될 것 같은데. 자, 요렇게. 자, 우리 기사님 잘 하시네. 끝났습니다요. 기사님 잘 하시는데. 야, 영훈이가 여기 있어. 네. 다 되십니까? 예. 야, 오늘 우리 물탱크 이렇게 엘보랑 T랑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했습니다. 배수구입니다. 자, 지금 이제 우리 그 물탱크 이제 그 설치를 다 했습니다. 제가 저기 창고 뒤쪽에 놔놨는데 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,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 위로 이동을 했고, 감독님 이거 잠깐만 따라보세요. 이렇게 이제 그 브라켓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그 밸브를 달았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이 잘 나오죠.
이 위로는 급수를 하고 아래로는 이렇게 이제 배수를 할 겁니다. 이렇게 배수 이렇게 배비를 했고 우리 기사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줬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설치하는 과정입니다. 너무 잘 됐네. 제 마음에 쏙 들고 요 농사 요 물탱크로 내년에 농사 잘 짓는 모습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떤 뭐 어설픈 농장에서 좀 어설프지만 어설픈 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싹둑.